왼팔에 맥베스가 시키면 왕이 오른팔에. 그러니까 죽이는데 어떻게 이제 그 맥베스 분하고 죽이는데 죄책감을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레이디 맥베스, 맥베스 주인이 같이 죽였잖아요. 던컨왕을. 던컨왕을 같이 죽였는데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그걸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책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All the perfumes of Arabia will sweeten my little hands. 이게 뭐냐면 어떤 아라비아의 향수도 이 나의 이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막 그 도망가고 막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은 절대 그렇지 않아.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맥베스 부인이 이 죄책감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죽어요. 벼랑에서. 사람을 벼랑, 죽이고는? 아, 그러니까, 벼랑이 이 죄책감이 얼마나 많아. 그때 맥베스의 대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읊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 자, 이제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이 셰익스피어가 왜 세계적인 문헌주의를 알려주는지 가보세요.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그러니까, she는 맥베스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맥베스가.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우리가 지금 아니라도 성적 여기다 5천년 사실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맞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게 아니 맥베스가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이해가죠?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ld.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여기 죽음의 소식이 안 오실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투마루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크립스 인디테스 테이스도 라스 러브럼리 퍼스트.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과 셰익스피어는 죽음이라고 안 해요. 죽음이라고 너무 뻔하잖아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라고. 죽음. 아, 멋있지 않아요? 역시 셰익스피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 멋지지 않아? 멋지죠. 아직 멀었어요. 자,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irst the way to the stillness.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잖아요. 여기 흙에서 태어나서 뭐 시멘트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보세요. 아웃 브릭 캔들 꺼져 짧은 촛불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촛불 켜고 다니는 거냐. 라이프 버드 워킹 쉐드 워퍼 플레이어.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배우. 우리가 다 서투른 연극배우 아니에요? 아, 나 여기까지 인생을 못했어 한다고 해서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재밌는 게 어푸어 플레이어를 번역을 하라 했던 어떤 사람은 가난한 연극배우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푸어니까. 근데 여기서 푸어는 가난, 물론 연극배우는 가난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서툴다는 뜻입니다. 푸어가 be poor at, 뭐뭐에 서툴다. 아시죠? be poor at. 서툴은 연극배우. That's stress and stress i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t's no more. 무대 밖에서, 무대 위에서 거듭먹거리다가 애태우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거듭먹거리는 거예요. 아, 나 좀 껌 좀 씹었어. 이렇게 거듭먹거리다가 사라져.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ies nothing.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뭐냐? 헛소리와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뭐예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건 뭐냐? Life signifies nothing.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비교문학 이런 거거든요. 동양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비교문학인데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죽기 전에는 허무한 거죠. 그렇지 않나?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맥베스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읊어드렸습니다. 아, 야, 아유.